씨앗을 심고 농부처럼 인내하라. 코코파님도 어서 오시고요. 마이더스님도 어서 오세요. 대박지혜님도 어서 오시고요. 자, 황금의 씨앗을 심고 농부처럼 인내하는 방법이 뭘까요? 298%? 이야, 대박이다. 아, 그런 걸좀 계좌 좀 보내주고 그래야지. 우리 저기 나중에 사신 분도 추가로 써서. 역시 달라, 그죠? 우리 여기 계좌를 약간 볼까요, 그럼? 예, 3,000당이 얼마 났나? 예, 221%인데요. 1,362만 원 벌고 있네요. 예, 그죠? 1,362만 원 벌고 있잖아요. 제가 무슨, 뭐, 이거 어떻게 숨길 수 있나요? 추가 사고, 추가 사고, 그래서. 우리 저기 엠벨린 298%면, 아유, 아들이 완전히 뒤로 자빠졌겠네. 그죠? 아들은 대웅 제약 사고, 본인은 3,000당 제약 샀으니까 대박 났잖아. 야, 진짜 이거 뭐예요? 그죠? 그래요? 이런 계좌 봐도 괜찮아요? 대형 아들이 쓰러졌어요. 아이고 저런. 이런 계좌는 괜찮아요? 예. 네. 야, 제 방에 있던 분들이잖아요, 다. 여기 봐봐 이거. 이거 깜짝 놀라잖아요, 이거. 이 차바 혜택이 얼마야? 4,400 벌고 있는데요. 에이, 이거 진짠가요? 한올바이오파마 팔라고 그러는 걸못 팔게 했더니 지금 1,100만 원이 넘어갔어요. 160% 정도 했다가 지금 20%더 올라와가지고. 예. 이게 뭐예요? 그냥 들고 있는 거예요. 그 무식한 사람들이죠. 자, 이게 바로 저희 방이 하는, 우리 저기, 뭐죠? 지난번에, 제 방에 있던 그분이 아내한테도 3,000당 제가 사줘가지고 수익이 많이 났다고, 아내한테 사랑받는다 그러더라고요. 주식머신님이 제가 찾아왔더라고요. 팔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황금의 씨앗을 심고 농부처럼 인내했으면 대웅이 더 갔는데. 참, 뿌잉뿌잉님도 어서 오시고요. 팔아가지고 손해보고 앉아있어. 참, 그리고 다른 데 가서 물려가지고 이제 돈도 못 벌고, 그죠? 부실 정보 사서 돈도 못 벌고요. 아유, 이렇게 사야 되는 건데. 자, 어제 핵심은 뭐였죠? 오늘 주식이 어떻게 된 거예요? 강하게 올라갔나요? 오늘 강하게 올라갔네요. 또 난리 났네. 대웅이도 가고, 차바이오트도 가고, 뭐야. 저기도 가고, 어유 난리 났다. 뭔진 몰라. 예. 무료 방송해준 파라다이스도 가고, 참, 삼양식품. 아니, 가만있어 봐니까 엠벨린 삼양식품 수익 얼마 났어요? 난리 났어, 삼양식품도. 그죠? 농심 팔아다 삼양식품 계속 사라고 악 썼는데, 삼양식품 다 팔고 도망갔어요, 다른 사람들은. 아이고, 참. 뭔 일이냐? 저도 모릅니다. 자, 잠시 후에 계속해서 볼 겁니다. 어제는 정말 멋진 뉴스가, 삼성전자가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지면서 액면, 추가 매수했네? 88%뿐이 안 났으면. 자, 삼성전자에, 아, 빨리 보내요, 계좌 좀. 저, 뭐죠? 가만있어 봐. 막차탄 여인 그 종목은 어떻게 됐어요? 수익률이. 신고가 행진 계속 날아가는데 안 팔았겠지, 설마. 팔 일은 없겠지. 템플턴 방에서 이걸 했는데 팔까? 그죠? 안 팔죠? 예. 어제는 삼성전자의 액면 분할하면서 황제주에서 국민주를 만들었죠. 물론 이제 주식 총수가 50대 1로다가 저기 뭐죠? 액면 분할하다 보니까 지금 가장 주식이 많은 주식이 누구냐 하면 우리나라 한국전력이 60 몇만 주. 그죠? 그 다음에 미래산업이 60 몇만 주. 그래서 아마 거의 비슷한 국민주로다가 60 몇만 주가 될 거예요. 자, 그럼 뭐, 이 5월 달에, 5월 16일 날 예정돼 있고, 그죠? 삼성전자가 이제, 그렇다고 해서, 템플턴이 뭐라 그러죠? 템플턴이. 삼성전자 사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아이. 안 삼, 그죠?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회사를 사야 돈을 벌지.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건 삼성전자 안 사는 거지. 누구 사요? 아니, 하이닉스 사든지, 200만 원딱 올라가니까 우리 은행 제일 싸게 팔아다가 어디요? 하이닉스 돈더 많이 벌었잖아요. 그죠? 또, 하이닉스 납품하는 기업의 쌀을 사라. 원익IPS 사라 했더니 계속 삼성전자 사가지고 수익 덜라고 앉아 있어요. 그런데 원익IPS 샀으면 돈을 얼마나 벌었을까요? 원익IPS는 270%까지 갔다 지금 떨어져서 200, 한 60%, 60%? 그러면 삼성전자 살 돈을 원익IPS 사면 몇 배를 벌었을까? 사람들은 이걸 배워야 되는데 이런 걸안 배우니까.
그냥 삼성전자 목매고 어제도 저한테 뭐죠? 삼성전자 사야 되냐고. 삼성전자 왜 사요? 안 사도 돼요. 더 좋은 종목이 그냥 깔려있는데 가슴만 쳐다만 봐도 가슴이 벌렁벌렁하는 종목이 많은데. 예, 진짜일까요? 우리 유리원 들고 있는 종목 이거 봐봐요. 한번 보여줄까요? 아 이런 건 다 부실 종목이고. 그죠? 이런 거 사지 마세요. 이거 사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신고가 또 날라갔네. 난리 났다 이거. 와, 여기서 사가지고 그냥 계속 들고 가는데요. 이게 진짜요. 10년 전을 한번 가봐요. 10년 전에. 2009년에 사서 지금까지 들고 가면 삼성전자하고 게임이 안 돼. 삼성전자 갖고 살 돈보다 이거 사면 얼마나 많이 볼까요? 에이, 전문가님, 그 말 되는 얘기입니까? 야, 진짜입니다. 제 얘기는 안 믿었어요, 전부 다. 그리고 그냥 오로지, 그냥 뭐요, 삼성전자. 아니, 여기 2009년이냐, 다 1,000만 원 담고요. 예? 그죠? 2009년 1월 1일에 그냥 눈 떠가지고 그냥 샀습니다. 1,000만 원. 어떻게 됐어요, 지금요? 끔찍해요. 또 신고가 나요. 얼마요? 2,953%예요. 삼성전자는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요. 안 믿어요. 에이. 말도 안 돼. 삼성전자 2009년 1월 1일에 눈 뜨고 내가 주시장 열리자마자 2009년에 샀습니다. 저거 2,900몇%인데 삼성전자 얼마 났어요? 에? 얼마 났어요? 408%예요. 자, 엠벨리님 고영이 118%잖아요. 그러면 엠벨리님 작년 2016년 예, 저한테 온 때가 8월 달입니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삼성전자하고 어떤 일이 벌어진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고영이 제방에 왔을 때가 2016년 그죠? 8월 달에 왔어요. 여기서 왔죠? 자, 얼마예요? 수익이? 고용이 118% 났다고 그랬죠? 그러면, 예. 118% 여기서 샀네요. 그럼 떨어질 때 샀네? 자, 그러면, 황금소나무님은 56% 무방해서 난리 났다. 황금소나무님, 황금소나무님은, 그런데 삼성전자를 가보면, 삼성전자를 가보면, 2016년 9월 초에 한번 볼까요? 2016년 9월 초에 샀어요. 얼마를 벌었어요? 예. 네. 57%예요. 118% 볼래요? 57% 볼래요? 제 말을 안 믿고 다른 것만 믿고 서 있죠? 죽어라 삼성전자만 벌면 돈 버는 줄 알아요. 그럼 이 삼성전자 볼 돈으로다가 고용은 몇 배 사는 거예요? 10배를 사요. 그죠? 10배가 뭐야? 250만원이고 고용은 얼마예요? 고용은 얼마예요? 10만원이니까 몇 배 사는 거야. 그럼 돈 얼마나 벌었을까요? 이런 걸 가르쳐주는데 사람들은 이런 걸 안 믿고 어디로 갔죠? 잘못 투자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안타깝죠. 그죠? 안타깝죠? 자, 뭘 잘못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엉뚱한 데 가서 다른 거 샀다가 수익 못 내고 꺼이꺼이 울고 자, 삼천당 제약이 298% 한 사람이 있는데 제 방에서요. 예? 근데 이걸 안 믿어요. 엠벨리님. 계좌를 보내줘야 사람들이 믿죠? 이거는 믿죠. 우리 계좌가 이건 있으니까. 예, 221%. 3,000장 돼요. 그죠? 1,362만원 벌고 있고요. 그죠? 그럼 이건 믿나요? 예. 이거 봐요. 삼화 콘덴서를 487%까지 갔었죠. 와. 말도 안 돼요. 삼양식품 그냥 들고 있죠? 주양님도 어서 오시고요. 이야, 정말.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차바이택은 4,400만원 벌고 칸을 봐요. 황금소나무님도 들고 있어요? 난리 났다. 자, 엄마 찾아 3말 1호 예, 5개월 만에 나타나셨습니다. 맞아요? 자, 템플턴을 찾기 위해서 5개월 만에 나타났네요. 무방에서만 듣고도 예, 무방에서만 듣고도 지수만큼 100%를 벌었다고 그러잖아요. 저 삼화 콘덴서 아까 고영 제 방에서 무료 방송만 따라댕기고도 그 다음에 뭐죠 아모텍 한국까지 걸어왔어. 자 어떤 종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황금의 씨앗을 심고 농부처럼 인내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럼 어떤 종목을 선택할 것이냐 중요하겠죠.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돼요? 아유. 굵게 나와야 되는지 그죠?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될까요? 주식 투자의 시작은 에?
종목 선택이에요. 2000개 종목 중에서 상식에 근거해서 매수하면 되는데 상식에 근거하려고 그러질 않아요. 제가 무료방에서 준 종목이 뭘까요? 여기 와가지고요. 그냥 묻어두라 그러면 다 도망가요.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 10월 2일 날, 10월 2일 날 줬는데요. 파라다이스 어떻게 됐나요? 파라다이스 10월 2일 날. 수익이 얼마요? 네, 안 팔았습니다, 제가. 안 팔았어요? 예. 네. 지금 오늘까지 수익이 벌써 62% 났네? 62%. 괜찮잖아요. 그런데, 죽어도 못 사요. 62%. 우리는 뭐요? 사고, 또 사고, 사고, 또 사고, 사고 그랬다. 이게 어떻게 됐을까? 자, 주식 투자의 본질은 기업에 투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해야 돼요? 동업할 기업을 선택하면 되는데, 전문가님, 오늘도 지금 100% 나가고 짜릿하게 상한가 가는 건 없나요? 이렇게 꾸준히 가는 종목이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급등 나가면 급락 와요. 부실 종목 맞다 감자해요. 깡통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 잃은 걸 한번 종목들 한번 다 뒤져봐봐요. 전부 여러분들을 아프게 한 종목들은 다 뭐 현대상선, 예? 그 다음에 이런 거 추천받아갖고 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깡통으로 가는 지름길이죠. STX, 그 다음에 뭐요? 야, 이 말을 못해, 진짜로요. 뭐, 한진해운 샀다가 그냥 깡통, 예? 우리 유리원 친구분은 KNC 글로벌 샀다가 깡통, 하텍 샀다가 깡통, 썬코아 샀다가 깡통, 이게 뭡니까? 위노바 샀다가 깡통, 그거 왜 사는 거죠? 기업을 분석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여기저기 간서치님, 선배님이 위노바 사라고 그랬대, 위노바. 그래서 제가, 아, 너나 사세요. 아, 그런 거 안 삽니다. LG전자 팔아서 위노바 샀어. LG전자 얼마나 많이 갔는데. 아이고, 진짜 답답해. 그죠? 답답해. LG전자에서 가만히 있으면 돈 벌었잖아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죠? 돈 벌었잖아요. 이거 사서 빨리 먹겠다고 가서 급등 나간다고 위노바 샀다가 깡통 난 거지, 뭐. 이거 뭐, 혹시 여기서도 이렇게 나갔으니까. 혹시라도 여기서 이만큼 나간 거를 여기서 해주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서 샀다가 어때요? 그냥 물렸다가 깡통된 거지. 이런 건 처음부터 안 쳐다보는 게 좋은 거예요. 상 나갔다고 좋아해봤자 여러분들한테 돈 안 벌어져요. 열 번 먹다 한 번만 물려버리면요. 열 번 차곡차곡 해서 물렀다가 한 번 잘못하면 뭐죠? 하하하 떨어지는 순간 나는 깡통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 경험이 있으시죠? 처음부터 가지 말자. 꾸준히 들고 가서 꾸준히 좋은 종목들을 들고 갔을 때 큰 돈이 벌리는 거. 예? 황금소나무님 주식한 지가 20년 됐대. 잔파도 무시해버리고 길게 갈 수 있는 좋은 종목을 들고 가야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비비드 드림님도 어서 오세요. 차,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상식적으로 장사가 잘 되는 기업에 이익이 증가하는 거고 거기다 동업하라고 그러니까 어디로 가죠? 아유, 전문가님, 오늘도 급등주 먹어야 됩니다. 급등주 상한가. 돈 벌인가요? 열 번 차려서 돈 벌다가요? 열한 번째 몰빵했다 깡통 나는 거예요. 템플턴 안 해봤을까요? 템플턴도 단타 치고 미친 짓거리 다 해봤습니다. 그죠? 정말 잘하는 사람 빼고는요. 정말 10% 잘하는 사람 빼고는 다 돈 잃어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든, 아니 근데 성격이 또 급한 사람은 어때요? 아, 전문가님 나 하루도 못 참아. 이틀 3일 조정하면 못 참거든요. 그럼 트레이드 해야 돼요. 트레이드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대로 배우고 하라는 거죠. 제대로 배우고 했을 때 여러분이 이기는 거예요. 배우지 않고 여러분이 그냥 따라가다가는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한 기업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3년간 영업이익이 적자투성이고 그렇게 된 기업들이 어떻게 해요? 감자잖아요. 뜨거운 감자, 대한전선, 그죠? 다 이런 게 감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실을 보는 거죠. 감자, 그런데도 감자, 그런데도 뜨거운 감자 맛을 아직 안 봐서 그러나?
안 사면 되는데, 현대상선, 감자, 예? 다, 감자는, 감자를 피해야 되는데, 감자잖아요. 감자. 아, 우리 감자가 이렇게 많냐? 이 동네는 감자만 키우나? 고구마를 키워야지, 왜 감자를 키워. 그죠? 또 올라갔어요? 나 난리 났네. 참, 애경류와 얼마나 좋을까? 들고 가면 또 난다, 신국가. 역사적 고점을 넘고 계속 가네요. 참 멋집니다. 그죠? 여기서부터 사줄 때 얼마나 멋졌을까요? 흔들리지 말고 또 사라. 제발 더 사라. 더 사면 돈이 커진다. 진짜 우리 유료 와서 최근에 샀는지 이따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올라갔는데 또 샀을까?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이 장사하기 위해서 교환세차나 신주인수권 사채 수차례 방하는 기업의 차트만 보고 매수하는 우울을 너무 많이 변한다 이거. 인생이 모장님도 어서 오시고요. 그죠? 그러다니까 돈을 안 벌고 맨 어승어죠. 부실 종목 매수했다가 그냥 그것도 터지고. 김혜경 씨도 이뻐 보여요. 아이고 참 애경이 이쁘니까. 아이고 진짜 이거 우리 방에 와서 최근에 전문가님 아이고 내가요 이제 샀는데 괜찮을까요? 그냥 사서 들고 가요. 가만히 아직 갈 길이 멀어. 시장은 지금 상승장이라네. 내가 팔게 되면 포지션을 잃게 된다네. 포지션을 잃지 말고 갈 때 강력하게 들고 와서 수익을 배 터지게 먹어라. 저는 그러죠. 무슨 이경 났다고 자르냐? 아이고 어느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최근에 2개월 동안 저를 찾았대요. 어디 갔는지 궁금해서 뭐 페이스북도 뒤지고 여기도 뒤지고 인터넷 뒤졌는데 안 보이더래요. 어떻게 나이가 먹어서 찾으려니까 힘든데 아드님이 인터넷 뒤지다가 페이스북에서 어서 찾아가지고 제 사진을 확인해보고 이거 템플턴이 맞다. 그래서 최근에 가입을 하셨어요. 나 1년 동안 공부할 테니까 제대로 좀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어째서 그렇게 되신 겁니까? 그랬더니 과거에 무료방송할 때 제가 무료방송할 때 종목들을 얘기해 준 것들을 지금까지 안 자르고 못 자르게 계속 보유하라 그래서 전문가님이 추천한 종목을 보였더니 막 뭐죠? 삼양식품도 300% 나오고 막 그러는데 자르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아니다 싶어서 나를 찾아댕겼는데 못 찾겠더래요. 그래갖고 찾아왔대잖아요. 근데 템플턴 방에 와봤더니 참 아직도 안 자르고 가고 있어. 이게 무슨 일이야? 그죠? 무슨 일이야? 삼양식품 아직도 안 자르고 들고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놀래버렸다는 거죠. 역시 자기 선택이 맞았다. 지금도 가지요. 자, 최소한 여러분이 잘라야 될 종목들은 3년간 영업이익 적자투성이고, 그죠? 또 자본 잠식에서 감자가 예정돼 있는데 사지 말라고 에? 사가지고 교환사채나 CWBW 열심히 발행하는 기업에 차트만 매수하고 들고 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을 감자로 뜨거운 감자탕으로 안내해 주는 겁니다. 최소한 투자에서 잃지 않는 방법이 과연 있을까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불량 감자를 솎아내는 방법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수많은 전문가가 전국에 깔려있는데요. 수만 명이. 그 돈 버는 방법이 뭡니까? 제가 우리 유리원이 딱 제 방에 들어오자마자 질문한 방법이 그거였어. 전문가님 다 제껴놓고 어떤 얘기도 듣고 싶지 않고요. 한마디로 주식 투자해서 돈 버는 길을 알려주세요.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백승희님도 어서 오세요. 그래서 돈 버는 방법이요? 아 그렇게 쉬운 방법을 물어보십니까? 아 그렇게 어려운 방법을 물어보는 게 쉬운 방법을 물어보십니까? 그랬더니 저보고 전문가님 아주 쉬운 방법으로 돈 버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주식 투자해서 돈 버는 방법. 아 그게 황금소나무님이 대신 얘기해 주네. 돈 잘 버는 기업과 동행하라. 동업하라. 그럼 돈 벌어요. 그 끝이에요. 말도 안 돼. 아니 그렇게 쉬워요? 예. 네. 그렇게 쉬운 거예요. 근데 그걸 알 때까지가 오래 걸리더라는 거예요. 수도 없이 시간 걸렸고 10년 걸리고 20년 걸려요. 전문가는 그걸 안 가르쳐줘요. 뭐만 가르쳐주죠?
차트만 가르쳐줘요. 차트로 돈 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는 게임 가고 있는 거예요. 진짜인가요? 오늘은 시뮬레이션 제가 막 공개해버릴게요. 진짜로요. 아니, 돈 버는 기업에 동업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주식. 돈 벌고 싶다. 돈 버는 기업에 동업하라. 그 한마디로 여러분은 끝난 거예요. 얘기 안 하려고 하다가, 예. 오늘은 진짜 제대로 된 얘기를 한번 딱 해드릴게요. 돈 버는 기업에 동업하면 여러분 절대로 돈을 잃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일원들이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얼마를 벌 거냐?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 일원이 수익이 요즘 엄청나니까 제가 한번 10억 좀 벌어 갔고요. 좋은 일 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나도 기부천사가 한번 되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해보세요. 박수 쳐줬어요. 멋지다고요. 아까 봤죠? 진짜. 봐요, 이거. 정말인가 아닌가요? 어휴. 네. 어떻게 이렇게 갔냐? 차바이택이 4,400만원. 이게 더 올라갔다가요. 220몇%까지 올라갔다 지금 조정받았죠. 오늘 올라가나? 간헐 봐요. 예. 700인가 800 벌었다가, 예, 내가 붙들고 가라. 어떻게 지금 1,100만원 늘어났어요? 말도 안 돼. 그죠? 3,500이 아니 4,400. 1,100. 예? 360. 왜 이렇게 들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돈이 되잖아요. 예? 진짜 그렇잖아요. 봐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 유료원이 3,000당 제약을 또 사고 또 사고 템플턴이 수익률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들고 갔냐가 중요하잖아요. 3,000당 제약을 저렇게 전문가님 어떻게 이렇게 들고 왔습니까? 볼까요? 예. 3,000당 제약이 이렇게 샀잖아요. 6~7번씩 샀대요. 템플턴 방에서. 그러니까 뭐요? 1,300 벌고 있잖아요. 뭐 221% 말도 안 돼. 근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 수익률만 높으면 뭐 하냐? 돈이 이게 얼마나 내가 담았느냐? 템플턴 방에서 꾸준히 가는 중 오늘 비밀을 많이 알려 줄게요. 천기 오늘 뭐 많이 안 들어오셨으니까 비밀을 막 가르쳐 줄게요. 어떻게 사야 되는지. 오늘도 아침부터 상한가 먹는다고 그다음에 30% 먹는다고 그거 쫓아가서 가만히 있어 봐. 오늘 단타에서 100만 원 벌어야 돼. 예, 7% 먹어야 돼, 3% 먹어야 돼, 그럽니까? 투자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 바로 이렇게 여러분이 좋은 기업에 동업하면 돈을 잃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이 거의 뭐죠? 부실 기업을 매수하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왜? 차트만으로 매수했기 때문에. 그리고 장기 투자를 하면 돼요. 깡통으로 가는 거죠. 좋은 기업을 위해서 가만히 있으면 깡통으로 가고 때밀어도 낭떠러지 안 떨어져요. 근데 좋은 기업이라는 건 뭐예요? 돈 버는 기업의 핵심 비밀을 알아야 되잖아요. 최소한 잃지 않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불량감자 기업을 속관해고 여러분이 투자하고 오로지 올 길게 가면 시간여행을 하다 보면 위험성도 없어지고 아니 블랙스완은 언제나 오는 거예요. 세레나다님 어서 오시고요. 언제나 오는 거예요. 1년에 몇 번씩 와요.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와요. 그렇지만 결국은 뭐예요? 돈 버는 기업이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영업이익이 적자만 기록하는 기업, 그 다음에 회사 이름을 자주 바꾸는 기업, 주가 차트상 작전주 경력이 인정되는 기업, 최대주주 지분이 10% 미만이거나 90% 이상인 기업, 허위 공시를 밥 먹듯이 하시는 기업, 자본금이 자주 변동되는 기업, 이런 건 뭐예요? 장기 투자 여러분. 가치 투자는 불가능한 기업들이에요. 어우, 멋있게 나갔는데, 어제. 가만있어, 이거 들고 있나 모르겠다. 엠벨리님 들고 있나? 양, 지, 사. 오늘도 갔나? 어제 상 나갔던데? 어우. 그 샘플턴이 이거 상 나가기 위해서 샀나요? 전혀 아니거든요. 언제 사줬을까요? 여기서. 여기 날라갔을 때 먹고 자르고 나오라 그랬어요. 그런데도 뭐예요? 역시 돈 버니까 여기까지 나가버렸어. 더가 나갔지. 더 나갔어요. 여기 뭐예요 이거? 더 나갔네?
그랬더니, 전문가님, 전문가님, 나 어떻게 해? 어떻게 해? 그거 꼭 봐줘야 된다. 예, 우리 유리원 전문가님 수익 너무 많이 났는데, 경고! 자, 경고. 아직 안 빠지네. 경고. 이거 뭐예요? 에이, 그렇게 템플턴 방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템플턴 방에 없으니까 모르잖아. 지난번에. 제가 첫상에 난리라고 그랬나요? 아, 이런데 날리는 거지, 이런데. 그죠? 이런데. 땅, 상, 다 눌려, 또 나간다, 상, 또 눌려, 또 나간다. 여기서 이제 매도. 아, 이제 거래량도 터졌겠다. 이제 먹어야지, 끝내야지. 이게 얼마 먹었을까요? 우리 유리원이, 전문가님, 전문가님, 잘 들고 왔다가, 8호에서. 이제 팔까요? 아이, 팔아. 아, 이게 나갔으니까, 여기서 이제 팔라. 아, 전문가님, 떨어졌고. 근데 그냥 역시 보유하니까 멋진 수익 주네요. 댕강 잘라버리지 뭐. 이렇게 급등 나갈 때는 우리 유리원들 댕강 잘라버리랍니다. 역시 먹고 나와. 그 뭐, 그다음에 여기 다 내려오면 또 사도 돼. 이런 걸 제대로 배워야. 아, 이런 건 잘라먹고, 그죠? 잘라먹고, 그다음에 진짜 가는 종목 어떻게 해요? 애경유와 이런 것도 삼양식품 들고 간다. 애경유와도 나도 들고 간다. 신고가. 이렇게 하니까 돈이 커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거? 고용. 기업의 실적과 가치가 커지는 한, 매도 없이 강력 보유한다. 제대로 된 종속 투자는 그래서 즐거운 거예요. 그냥 여기 났다고 이격 났다고 우리 유리원이, 전문가님 이격 났다고 잘라줬는데요. 잘라줬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너무 많이 나가니까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도대체 챔프턴이 어디로 도망갔나 찾아댕겼대요. 그랬더니 자기가, 예, 2개월 동안 찾아갖고 겨우 제 방에 유리원에 들어왔대요. 진짜 이거 최근에 있는 일이에요. 며칠 전에. 예. 차트상 눈만큼 가리라 믿어보면 어떨까? 아우, 차트 좋아하시죠? 차트 기뻐. 애니아트님도 하세요. 눈만큼 가리라. 이 종목은 제가 늘 우리 위원들한테 늘 얘기했습니다. 정말 가슴 떨리는 종목이다. 삼성전자 한 개도 안 부럽다. 들고 계면 참 여러분을 수익을 크게 준다. 얘하고도 같이 또 싸움으로 그러는 종목이 누구예요? 아유, 전문가 정신 없습니다. 삼익? 가만있어, 이것도 몰래 또 샀을 텐데. 누군지 난 몰라. 황 씨라고 있어. 몰래 이거 따라가서 샀을 텐데. 어떻게 됐어요? 멋지게 가고 있죠. 뿡뿡이 아빠님 어서 오세요. 꾸준히 올라오고. 아유, 수익이 얼마입니까? 이게 뭔 일인지 몰라요. 팔았나요? 안 팔았어요. 이렇게 들고 가는 거죠. 고용이라고 삼성전자 사가지고 돈못 벌고 고용이 사놨더니 그냥 돈이 그냥 하늘에서 막 그냥 뭐죠? 소낙비가 떨어지는 것처럼 돈벌수 있는 기회가 왔잖아요. 또 볼까요? 이 삼천당 지역 좀 봐요. 이렇게 안갈 때요. 제 방에 와가지고 영리 6내지 7회 동안 계속해서 더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그랬대요. 엠벨리님은 298%인데 221%인데 여기다가 그냥 사가지고 지금 얼마요? 1100만 원을 벌고 있잖아요. 얼마에 1100만 원인가?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결국 이걸 뭐죠? 못 참는 거잖아요. 이렇게 못갈 때, 그러니까 여기서 산 사람은 기다려야 되지만, 여기서 산 사람은 뭐래? 바로 올라갔죠. 엠벨린이 8월 달에 왔으니까 여기서 산 거잖아요. 그죠? 8월 20 며칠 날 왔으니까, 여기서 사가지고 들고 가또 사고, 또 사고, 들고 쭉 가니 지금 얼마야? 오늘 올라갔나 모르겠습니다. 어제까지도 올라갔었으니까. 경고받았죠. 너무 올라가서. 삼천리, 삼천당 제약. 아유, 오늘, 뭐야, 오늘은 조정받네요? 삼천당 제약 맞아요? 야, 그래도 오늘 신고가 또 깼어. 진짜 무섭죠. 여기서부터 산 게, 이게 뭡니까? 아니, 솔직한 얘기로 한번 물어보자고요. 전문가님이 이렇게 사가지고 여기까지 들고 오게 하는 전문가가 여러분 주변에 있었어요? 불안해서 전문가도 못 들고 갈 거려. 그죠? 여러분도 못 들고 가는 것처럼 전문가도 무섭잖아요. 아, 수익 잘라줘야 편하지. 이렇게 들고 가게 할수 있는 전문가가 쉽나요? 어렵나요? 없어요, 거의. 그죠?
여러분도 두려워서 힘든데 전문가도 하는 힘든가요? 템플턴도 똑같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우리 의료원이 정말 전문가님 흔들립니다. 계속 방송 나가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가는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야, 정말 이렇게 들고 가게 할 수 있는 예? 그죠? 거의 여기서 올라가서 30% 내면 그냥 아유 이격 났으니까 자르세요. 이제 더 이상 안 갑니다. 조정 들어옵니다. 조정? 참 조정? 주가가 상승, 그러면 기업의 가치 평가를 해보고 이렇게 강력 보였을 때 다른 데로 옮겨가지고 더 사잖아요. 떨어지니까. 전문가님 떨어져서 더 삽니다. 또 떨어지니까 또 추가 매수합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엄청나게 커진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들고 가잖아요, 실제로요. 제 유료원이 이렇게 있잖아요, 증거가. 다 나와도 지금 들고 갔잖아요. 팔았나요? 어떻게 이렇게 1360만 원을 벌고도 끄떡도 안 하고 들고 갈 수 있는 건 뭐죠? 그게 바로 전문가와 같이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조정 들어가잖아요. 다 여기서 다 털립니다. 개인들 여기서 다 팔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대웅제약에서 50% 수익 내고서 못 들고 가서 잘라버리잖아요. 전문가도 두려운데 여러분은 두 배로 두렵죠. 그렇죠? 그럼 그걸 이끌고 여러분이 큰 수익 나가게끔 만드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게 바로 코치잖아요. 그럼 코치를 잘 따르면 어떻게 돼요? 전문가님 나 배짱 있게 한번 더 들고 가볼래요. 그러니까 기업의 동업은 꾸준히 시간 여행과 배짱이 있어야 큰 수익이 나는 거예요. 템플턴이 뭐라 그러죠? 좋은 기업을 매수했으면 강력하게 3년에서 5년을 들고 가봐라. 가봐라. 뭔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가보자. 아이고 전문가님 50% 수익 났으니까 30% 수익 났으니까 잘라야 됩니다. 증권계의 희동구예요. 이렇게 들고 갈 수 있어야 여러분이 큰 수익이 나니까 이렇게 큰 수익을 놔보면 다음에 어떤 주식 사서 내가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뭐죠? 노하우가 생기는 거고 홀로서기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걸 제 방에서 배우는 거예요. 와 정말 그죠? 이렇게 수익 낸 사람들이 있어요? 다 이경나서 다 자르고 없어요. 전국에 있는 전문가 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저기 전문가들 이렇게 들고 가게 해줄 수 있는 전문가가 있나? 그러니까 강력하게 들고 가서 수익이 아우 삼천당제약 298%입니다. 말이 그렇지. 221%입니다. 이렇게 들고 갈 수 있어야 되는데 못 들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템플턴은 좋은 기업을 매수 동업해서 3년에서 5년 들고 가봐라. 진짜 그랬잖아요. 제가 처음부터 나오자마자 약속하고 그렇게 들고 가게 만들고 있잖아요. 이야, 무섭다. 그죠? 자, 갑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다 나와? 그럼 다 나와 보자. 다 나와. 뭐 하고 있냐? 다 나와가. 예, 다 나와. 아유, 이렇게 가잖아요. 참, 방송하면서 우리 유료원들한테. 아, 다 나와. 이제 또 간다니까. 다 나오려니까 왜 안 나오고 있어. 더 사, 더 사. 또 사. 진짜 많이 갔죠. 그럼 어떻게 이렇게 들고 가냐, 이거예요. 황금이 또, 그죠? 황금이 따로 속상했는데, 아이고, 저런. 아니, 너무 많이 올라가서 기분이 좋아? 아유, 참. 아이고, 에휴. 아, 이게 뭐냐. 이렇게 떨어지면 당장 죽을 것 같지. 아유, 간서 진주 40% 수익이야. 떨어지면 죽을 것 같지요. 참, 들고 가니까 뭔 일이야. 좋은 종목이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아유 참 좋은 종목은 겁나게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겁나게 들고 가야 돼. 이렇게 떨어지더라도 겁나게. 그러면 다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주는데 급등주 먹다가 다 뭐죠? 박살나는 거예요. 자, 또 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들고 갈 수 있는 용기와 배짱이 있어야 돈도 커지는 거고 여러분의 돈을 버는 거예요. 가서 봐요. 이건 뭐예요? 예, 이제 삼성전자가 미래산업처럼 고점을 기록하고 끊임없이 하락하고 있죠. 네? 기업을 분석하면 적자 투성이죠. 차트만 투자하고 들고 간다면 투자의 어려움을 겪는다.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다면 처음부터 매수하지 말자. 자, 여러분 한번 이렇게 물어볼게요. 전문가님, 종목을 추천하면서 자녀한테 추천하도 가능할 종목일까요? 여러분이 한번 물어보세요. 전문가 선택도 여러분이 뭐라 그러나? 전문가 선택도 저기라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거꾸로 여러분들이, 뭐죠? 이 종목을 갖다가, 예? 종목을 자기 자녀한테 추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녀한테 추천할 수 있는 종목이라면 여러분한테 줘도 괜찮겠죠? 저는 그런 생각으로 종목을 주는 겁니다. 내 자녀한테 주식을 사라고 권할 정도의 종목을 사라고 그러는 거지 내 자녀한테 안 살 종목을 추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식한테 물려줄 주식을 사서 자녀 계좌도 만들고 본인 계좌도 만들고 남편 계좌, 아내 계좌 다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부자 될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녀한테 확실히 물려줄 주식이라면 여러분 사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이 바로 정석으로 가는 투자라는 거예요. 내가 자녀한테 추천하지 못할 종목이라면 처음부터 안 사는 것이 더 유리하겠죠. 그죠? 자, 그럼 갑니다, 또. 그러니까 이 종목은 아직 돈을 못 버니까 어떻게요? 안 사도 되는 거잖아요. 차트로 짜릿한 상한가 먹고 싶어서 들어간가요? 아이, 또 뭔 또 공사란 시끄럽는 거야. 그죠? 전부 다 그냥 집들이 얼어가지고 공사를 하나 봐요. 아유,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 너무 심하네. 큰일 났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두 번째 갈게요. 양해를 해주시고요. 이 아마 지금 저기 며칠 동안 계속 얼어가지고요. 전부 다 뭐죠? 누수되고 아우성 쳤나 봐요. 자, 공사를 하나 본데. 자, 투자는 그래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좋은 주식을 사야 되잖아요. 그 실제로 좋은 주식 사서 들고 있으니까 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다 들고 있으니까 좋은 일이 벌어지잖아요. 아유, 안 가는 것 같은데 전문가님 믿고 사서 그냥 들고 있었더니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그냥 돈 벌어주네요. 황금이 안 간 줄 알고 그냥 잘라버리려고 그랬는데 또 올라가네요. 여러분 이거 하는 거예요. 투자는 그래서 선택이 아닌 필수니까 템플턴은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 자녀한테 계좌를 만들어서 여러분 자녀도 부자 되게 만들어주세요. 저는 그러잖아요. 누구는 통장이 4개라는데 어떤 분은 아 전문가님 아, 내가 엄마가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아들이 있다가 옆에서 나도 좀 해보고 싶어. 나도 주식 투자를 하려니까 통장 개설해줘. 여긴 누구예요? 저 아내, 어제 부부가 다 통장 있지. 자녀 둘 다 통장 만들었지. 왜 그럴까요? 여러분은 오늘 올라가고 내일 떨어지면 불안해서 자녀한테 통장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럼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주식을 사서 자녀한테 물려줄 주식이라면 여러분 사서 은행 갖다 놓고 그런 돈을 벌 수 있나요? 세상사가 모두 확실한 것은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투자는 위험하고 불확실한 것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물가는 오르는 인플레이션을 계속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은행 갖다 놓으면 인플레이션만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2015년도인가요? 미국 지수가 14,000을 가기 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해외 증시에서 다우존스가 14,000을 여기 가기 전에 여기서 바닥에서 헤매고 있을 때 절대로 2013년 절대로 예, 2015년에 그랬나요? 절대로 14,000포인트는 넘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누구예요? 미국의
정말 뭐죠? 루비니 교수가 미국지수, 사우지수는 14,000포인트를 넘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캠 피셔가 뭐라 그러죠? 필립 피셔 아들인 캠 피셔가. 아이고, 참. 맨날 그냥 안 된다는 얘기만 하는 사람이네, 저 사람은. 뭐라 그래요? 세상에는 돈이, 인플레가 있기 때문에 어떡한다? 반드시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끊임없이 갈 거다. 그러니까 꾸준히 들고 가서 부자 되라. 인플레이 때문에 주가는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주가의 속성이다. 따라서 강력하게 보유하는 것이 여러분을 부자로 안내해 주는 거라 그러는데 사람들은 도망가죠.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국 지금 미국이 2만 6천 포인트가 넘었으니까 루비니 말을 들은 사람들은 다 돈을 한 푼도 못 벌었을 거고, 캠 피셔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돈을 벌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사랑가마가 2천 원 갔습니다. 지금 통상 한 20만 원 가죠. 그죠? 사랑가마가 맞아요? 예, 80kg 한가마가, 예, 2천 원 가던 게 지금 20만 원이요. 인플레가 몇 배를 만든 거예요? 제가 이 가끔 얘기를 했죠. 100배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주식 안 간다고 지금까지 또 100배 간다고 생각 안 하고 주식을 안 사는 거예요? 저축은 은행에다 돈 갖다 저금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요? 주식에다 저축을 하면 여러분 부자가 되는 거예요. 죽어라 저축해서 내집 마련 꿈을 실현하려고 먹을 거안 먹고 입을 거덜 줄여가면서 집을 살려고 하니까 또 인플레 때문에 저만큼 가 있어요. 물가가 오르니까 가장 미련한 방법이 뭐예요? 저축하고 이자 받고자 가만히 앉아요. 조카 녀석이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지난번에 펀드 환매에서 1800을 제가 투자해서 돈을, 예. 생전 관리도 안 하고요. 몰래 템플, 뭐죠? 외삼촌 몰래 지가 주식 급등 먹는다고 무슨 이상한 종목 두 종목에 샀다가 손실 30%씩 보고 잘랐습니다. 너왜 물어보지도 않고 네 마음대로 사? 그랬더니. 아, 옆에서 자꾸만 이제 직장 동료들이 아, 저거 해서 급등하면 잘라먹고 이렇게 하면 돈좀더 벌어. 아, 그래갖고 잘 나가는 SOE를 댕강 잘랐대요. 조정 들어오니까 빨리 잘라. 우리 유료원도 실제로, 예, 저렇게 수익이 커지니까 옆에서 서울리거 이런 거 사신 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잘르라고. 아, 이제 수익 뺏길 것 같아. 빨리 잘라야 되잖아. 서울리거, 뭐, 또 뭐 샀대. 이런 거 사고 들고 있는 사람이, 예? 뭐라 그러냐면 이게 얼마 나갔어 이거? 이걸 보고서 이 계좌를 보여줬더니 놀래가지고요. 아 빨리 수익 챙기라고 이거. 그렇다면 다 뺏긴다고. 공부도 안된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 템플턴이 뭐라 그랬어요? 저축하고 이자를 받고자 그 2점 몇 프로 받고 앉아 있어요. 4천만 원에. 뭐 그런 거를 진작 얘기를 해야지 왜 이제 얘기를 하냐. 내일 당장 언제가 만기냐? 4월 달. 당장 가서 해약해. 참 그랬더니 해약할까요? 당연히 해약해야지. 그럼 몇푼 이자 받으려고 뭐 하고 앉아 있어? 네가 지금까지 주식 투자하면서 돈 지금 벌었잖아. 그랬더니 맞아요. 아, 이 삼촌이 유튜브에 그렇게 나와 있는지는 몰랐어요. 아, 우연히 유튜브를 들었나 봐요, 지가. 생전 방송 안 듣거든요. 그냥 추천한 종목 사고 가만히 있는데. 들어보더니 이거 바보 짓하는 생각에서 이 삼촌한테 이거 돈 있는 걸 얘기한 것 같은데. 너 옛날에 얘기했다는 거. 얘긴 무슨 얘기래? 은행 갖다 돈 넣어 이자 2.2% 받고 앉아있냐? 당장 내일 해약이다. 어떻게? 추천하는 종목 매수해서 들고 가. 배당만 받아도 이자가 나오고. 그러니까 바보들의 행진하지 말고 차라리 그 돈을 빼다가 은행 주식을 샀으면 무슨 일이 벌었을까요? 배당도 받고 물가도 이길 수 있는 저금리 시대에 가장 좋은 이게 투자가 됐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더욱이 재밌는 것은 초보 투자자들은 몇년 전에 우리 은행 사가지고, 에? 본전이 왔습니다. 작년 여름에 와가지고 본전 왔습니다. 전문가님 팔까요? 뭘 팔아요? 그랬더니. 아, 이제 본전 왔으니까 3년 만에 본전 왔거든요. 팔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에휴,
팔긴 뭘 파냐, 더 사야지. 더 사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개미잖아요. 이러고 있어요. 이제부터 중요하고,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서 주가는 실적이 더 좋아져서, 갈 수밖에 없음에도 공부가 안 됐다 보니까, 추가 매수할 절호의 찬스는 보내버리고, 본전 왔으니까 불안하다고 그나마 챙겨야 돈이 될것 같다는, 돈 되긴 뭘 됐어요. 은행 갖다 놓으면 이자라도 받았지만, 이자도 못 받는 어리석은 투자했잖아요. 자, 소리가 많이 시끄러운 거는, 지금 얼음을 얼어서, 지금, 예, 세탁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공사를 하느라 아마 굉장히 시끄러운가 봐요. 지금 많이 양해해 주시고요. 또 하나 더. 아마 그 공사를 하느라 지금 그러시는 것 같아요. 자, 어서 누수 현상이 나타나서.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랬죠? 은행 주식을 해약해다가, 은행 저축을 해약해다가, 은행 주식을 샀으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엄청나게 올라갔죠. 그래서 그냥 저축 해약하고 그 은행 주식을 사라. 끊임없이 얘기를 했죠. 노래를 했어요. 글씨가 틀렸네요. 그런데도 주가가 일부 상승에 두려움을 사보지도 못하고, 아, 이제 전문가, 뭐죠? 은행주는 끝났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은행주는 끝났다고. 근데 이게 뭐예요? 오늘 어떻게 됐나 한번 보자. 끝났을까요? 아니, 이리 좀 들고 가면 안 될까요? 예? 이 들고 가면 뭐 무슨 일 있어요? 에? 무슨 일 있어요? 아무 일도 없잖아요. 이게 몇 프로 수익 난 거예요? 여러분이 은행 갔다가 이돈 넣으면 이렇게 돈 주던가요? 아, 여기서 8월 27일 날 제가 4대 은행 사라고 그랬으니까 4대 은행 사서 그냥 가만히 8월 27일 어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지금 뭐예요? 여러분이 77%예요. 여기다 500만 원 담았으면 57, 30, 350 벌고 가만히 있는데 그냥 가서 이상한 종목 매수했다가 그냥 손실 나고 감자당하고 깡통 내고 그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을 사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 어떻게 사서 어떻게 들고 가는 것이 여러분이 부자로 만들어 준다는 걸알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도 여러분은 쉬운 방법을 택하지 않고 오늘도 급등 먹는다고 아우성 치다가 손실 잃으면 그때서야 찾아와요. 전문가님, 나 단타 치다가 손실 났습니다. 제대로 가는 방법은 뭘까요? 자, 또 갑니다. 그죠? 그니까, 템플턴이 뭐라 그래요? 이거 다 필요 없다, 이거. 여러분, 이거 누구를 위해서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누구를 위해서 종을 치는 건가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요. 여기서 이자 몇푼 받기 위해서 여러분 종을 치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걸 과감히 해약해다가, 제 방에 그렇게 참 재밌는 분들이 많죠.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가는 분들이, 적금 해약.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애니아트님은 또, 변액보험 해약. 어떤 분은 뭐죠? 보험 해약. 잔여계좌 2개, 적금 깨, 주식사. 그냥 들고 가요. 뭔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이 돈 버는 길로 안내해 주는 거잖아요. 은행 직원들한테는 저는 완전히, 찬밥일지 몰라도 여러분이 올바로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제발 그러니까 부실 종목 사지 말고 좋은 종목 사서 꾸준히 들고 가서 여러분 부자 되라는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는 그것뿐이 없어요. 좀 독특하기도 하죠. 그죠? 빨리빨리 돈을 벌어줘야 되는데 좋은 종목 사서 그냥 동업하고 하라니까 지루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아름다운 부자를 꿈꾸고 아름다운 부자를 꿈꾸며 투자를 더 하라는 거예요. 월급으로 돈을 번다는 건 시간이 지나면 예? 승진하게 되고 월급여는 올라가겠지만 시간당 얼마라는 근로소득의 한계는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그럼 부자 되는 방법은 뭐예요? 간단하잖아요. 너무나 간단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비법을 찾으려고 여기저기 수많은 전문가를 찾아다니지만 비법이 발견되든가요? 가장 쉬운 비법은 뭐다? 좋은 기업을 동업하고 들고 가는 거, 그것이 비법이에요. 말은 쉽지만 사람들이 주식을 사면서 하나같이 기업 분석을 안 한다는 사실이에요. 유일하게 템플턴만 기업 분석해야 된다고 끊임없이 강조하죠. 그러면 여러분이 기업 분석을 우선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부실 종목을 거르기 때문에 여러분은 종목에서 깡통이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차트로만 보기 때문에 부실 종목을 만들어서 감자를 당하고 깡통으로 가는 거예요. 월급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듯이 부자가 되려면 반드시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투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좋은 기업에 동업하고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은 주식 투자는 위험한 것만은 아니에요.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벌어주죠. 과연 아까 이렇게 본 사람들이 이렇게 제 방에서 오래 있으면서 1년씩 계약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벌고 있는데 1년 회비가 문제인가요? 그죠? 아니 이 1300 벌었는데 1년 회비가 문제예요. 은행 갖다 놓고 이렇게 1300 벌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말도 안 되잖아요. 어떻게 아니 1년 갖다 놓고 어떻게 이렇게 이 은행에서 어떻게 4,400만 원을 벌어줍니까? 2,000만 원 투자하는데 4,400 벌어줍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돈 버는 길을 가야 되잖아요. 한올바야 600만 원 사갖고 1,100만 원 벌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잖아요. 이 좋은 길을 사람들은 돌아서 돌아서 다른 길로 가려고 그러잖아요. 부자 되는 길은 적은 돈으로 부자 될 수 있는 길은 주식뿐이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네, 황금나무님 어서 오세요. 전 세계에서 돈을 버는 유일한 길은 어떻게 이렇게 그죠? 2천만 원 투자해서 4,400을 벌고 예, 600만 원 투자해서 어떻게 1,100을 벌 수 있느냐. 은행 갖다 놓고 백날 이렇게 통장 갖다 넣어봤자 여러분 돈 안 벌어줘요. 좋은 주식에 사서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부자로 가는 거예요. 그죠? 와, 그러니까 이게 삼천당 지역이다 보여. 아니 이게 도대체 말이 되냐고요. 에? 1360만 원 벌고 그냥 있잖아요. 은행 갖다 놓고 이게 220% 벌어줍니까? 이자 2.2% 4천만 원 집어넣고 2.2% 벌고 앉아있어요. 조카 녀석도. 제가 최근에 알았어요. 당장 해약해서 돈 들고 와. 부자 되는 길은 그랬더니 우리 아들 녀석 친구가 직장 다니다가 대학을 다 학교를 다시 가겠다고 복학 뭐죠? 다시 편입을 했나 봐요. 야, 옆에서 어른들이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들어봤는데 아, 그 사람들 주식 얘기만 하면서 주식 부자들이야 전부 다. 아, 얘 옆에서 부럽더라고. 돈 버는 방법은 주식뿐이 없는 것 같아. 야, 직장 나가 다녀 내가 다녀봤는데 별 볼일 없잖아. 다시 학교 갔는데 아, 주식 들어오니까 그래. 아빠는 주주다님도 어서 오시고 그랬더니 전문가니 저기 우리 아들한테 야, 사실은 우리 아버지가 증권 전문가인데 그래서 나도 주식 샀어. 몇 종목 사가지고 그냥 들고 있는데 은행 갖고는 안 돼. 제가 그 은행 갖고는 원이가 입혀서 지금 60몇 프로 그죠? 뭐 100만 원 담았는데 지 용돈 갖고요. 60% 그다음에 뭐 우리 은행 그다음에 뭐 우리 산업 뭔 돈 그냥 앉아서 은행 아휴 은행 이자가 돈이냐? 진분홍님도 어서 오시고요. 그것이 진정한 이렇게 부자가 되는 방법을 가야 되는데, 그죠? 이제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에? 380만원, 170만원, 골고루 담았더니요, 3천당에 1360만원. 이게 뭔 일입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돼야 되고, 좋은 기업을 매서 끊임없이 들고 갔을 때 여러분은 큰 부자가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부자를 꿈꾸면서 더 많이 투자해서 여러분 다 부자 되세요. 그죠? 문제는 뭐죠? 같은 액수로 골고루 업종별 종목의 포트폴리오를 짜고 들고 간다면 최소한 은행보다 수익이 커질 뿐만 아니라 시장이 좋을 때는 큰 수익도 낸다는 사실은 시뮬레이션 결과로 제가 들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죠? 전 종목을 수익 내고자 하는 잘못된 투자 법칙을 사람들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포트를 짰는데 100종목에서 67개 종목을 수익을 내고 23개 종목을 손실을 내도 여러분은 돈을 벌어요. 그런데 모든 종목을 수익 내자고 열심히 하다가 기다리지 못해서 나중에 안 가던 종목이 좋은 종목을 매수했으면 또 그것이 수익을 내면서 큰 수익을 주는데 그걸 못 참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이렇게 벌었나요? 제가 이런 걸 잘 안 보여줘서 무료 유료 방송만 보여줬었는데요. 시뮬레이션. 자, 유료원만 보여줬은 겁니다. 종목을 추천 종목을 해서 검증을 해봤어요. 우리 유료원이.
전문가님 추천 종목을 제가 과거로 들어가서 7년 전부터 주식 투자했는데 손실만 했습니다. 그래서 템플턴 방에 가서 수익이 나니까 너무 좋아서 진짜 추천 종목들이 과거로 돌아갔을 때 수익을 내주나 참 궁금했습니다. 자신이 시뮬레이션을 템플턴이 추천하는 종목들을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봤다는 거예요. 20개 종목을 한번 자기가 해보자. 이게 맞는 얘기인지 템플턴 말이 맞는다면 나는 전적으로 아유 쿠니 아빠님 왔네. 예, 어서 오세요. 진짜 해보니까 믿음이 가더라. 거기서 어디 도망갔어 시뮬레이션 잘. 20종목을 이거구나. 잘 이건 유료방송에만 보여주는 건데 이거 맞나요? 이거 아닌데. 이거 너무 많아가지고. 어떤 종목이었더라. 네, 여기 있네요. 잘 안 보여주는데. 좋아요. 제가 추천한 종목도 뭐, 종목 그냥 다 보여줘도 상관없어요. 템플턴이 추천한 종목들을 과거로 돌아가서 한번 내가 2010년에 1월 2일, 4일 날 샀다고 생각하고, 2017년까지 12월 15일까지 시뮬레이션을 제 방에 있다가 해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1억이 얼마요? 1억이. 336%. 얼마 버는 거예요? 3억 3,600을 벌어주는 거예요. 1억이. 20종목 들고 과거 10년 전에 돌아가서 지금까지 들고 와서 그럼 뭐요? 진짜 좋은 종목이라는 게 증명이 되잖아요. 말도 안 돼. 그런데 난 이렇게 들고 갔냐고요. 이 안에서 끊임없이 심 흔들리고 난리쳤는데, 그죠? 봐봐요. 그러면 제가 그래서 오죽하면 이것까지 보여줬죠? 안 보여주려고 그랬던 종목이었었는데 시뮬레이션에서 지난번에 공개한 게 뭐예요? 여러분이 시가총액을 이렇게 사서. 예, 옆에 공사하느라 좀 시끄럽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아, 오늘따라 날씨가 추우니까 전부 얼어 터져갖고요. 저희가 봤어요. 시가총액 1등부터 여러분이 무작위로 사서요. 예, 시가총액 1등부터 2006년 1월 2일 사가지고요. 지금까지 500만원씩 담아가지고 지금까지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 어떻게 됐어요? 코스피가 얼마예요? 코스피가 187%가 납니다. 그럼 삼성전자부터서 시가총액 1등 종목 사가서 11년은 보였더니 얼마? 187원이면 1억이 얼마야? 1억 8,700만원 보는 겁니다. 그런데 코스닥을 사면 어떻게 되세요? 코스닥을 1등부터 10등까지 사게 되면 11년 만에 1,091%가 납니다. 1억이 얼마예요? 11억, 거의 11억 가까운 돈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돈 못 벌고 이상한 데 다 따라다니다가 돈 깡통 나고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만도 못하잖아요. 이런 걸 제가 공개하는 게 처음 공개하는 건데요. 그죠? 지난번에 한 번하고 제가 공개 안 하려고 그래서 원래요. 유료방송만 공개하잖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투자를 제대로 배워서 가면 여러분이 마음 편하게 들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유료원들이 지금 사막콘대 전기차 수혜주를 사라. 강력 보여라. 여기 10월 10, 13, 14 사면서 6,200원에 사서 지금까지. 아, 전문가님 이 떨어질 때 아, 추가 매수하는 게 너무 원통합니다. 그렇게 추가 매수하는 방법을 제대로 배워갖고 제대로 했으면 이게 돈이 얼마큼. 지금 이게 487% 갔어요. 사실은 6,200원에 이게 얼마가요? 700%가 넘은 거예요. 근데 아직도 매도 사인 안 하고 들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전문가님 계좌 있나요? 아, 계좌 있잖아요. 얼마에서요? 8,582원이에요. 6,200 추천한 것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아직 매도 사인 안 하고 들고 가잖아요. 이게 진짜 진정한 투자 아닐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판단하시고요. 어떤 위메이드 44%만 났나요? 지금 더 올라갔죠. 한번 보자. 어제 신고가 냈던데 오늘 또 올라갔나? 어휴, 이게 무슨 일이야. 야, 진짜. 또 신고가네. 자, 또 나가잖아요. 언제 샀나요? 여기서부터 추천 나갔죠. 이건 엠벤님도 알 거리요.
그죠? 8월 달에 오셨으니까 들고 있나 모르겠어요. 지금 얼마나 갔어요? 어휴, 173%. 아직도 안 팔고 있잖아요. 뭘 배우셔야 되죠? 투자는 이런 거예요. 이격 났다고 여기서 자를까요? 또 살까요? 그죠? 이격 났다고 자를까요? 또 살까요? 기업이 꾸준히 돈 버는 한 더 산다. 여러분이 어떻게 투자하는지 이걸 배우면 돈이 투자가 즐거울 수밖에 없죠. 90% 황금 남으니 와 100% 넘어가겠네 이제. 예. 팔면 템플턴 식구 아니라고 그랬죠. 키우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기업이 실적이 좋아지는 한 함부로 팔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수익이 큰 수익이 나잖아요. 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해서 더 크게 수익을 늘려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잖아요. 이게 어디서 봐요. 어 진짜 위메이드 그렇게 갔네. 그럼 뭐 얼마요? 이게 매수가가 34,000원인데 예. 이렇게 들고 가서 지금 아니 100몇 프로요? 아니 위메이드가 지금 170%요? 173%? 팔았나요? 안 팔았잖아요. 그냥 들고 있잖아요. 계좌에 예, 증명이 있잖아요. 여기요. 34,000원에 사가지고 지금 얼마예요? 예, 한번 보시자고요. 얼마예요? 49,000원인가요? 지금 56,500원이잖아요. 수익률 또 올라갔잖아요. 그냥 들고 가시죠. 100% 났다가. 가만 있어. 반은 줄였어야 되는데 저기서. 오늘 어떻게 되는지 실적이 좀 부진했죠. 에, 지난번에 가르쳐준 대로 하면 되는데. 그죠? 에, 어제. 왜 이럴 때는 어디다가 물어봐야지. 실적 부진했으면 땅땅땅. 그래서 여기서는 많이 났다가 지금 그죠? 비중이 가벼우면 그냥 에라 모르겠다 맞짱 뜨자. 실적이 4,4분기 좀 부진했어.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는 제가 50%만 여기서 예, 수익을 챙겨가라 그랬는데 비중이 가벼워서 그냥 뭐 들고 가보시죠 뭐 그럼.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끊임없이 갈등을 할 때 제가 가르쳐준 방법으로 했으면 사실은 어제는 비중을 반을 줄였어야 되죠. 황금나무님 가르쳐준 방법대로 뭐 보이잖아요. 그죠? 뭐가 보여. 템플턴에서만 가르쳐주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위메이드도 벌써 173% 그 다음에 뭐요? 삼천당제약 아까 우리 유료원 지방에 있던 분은 298% 그죠? 여기 계좌는 얼마예요? 여기 계좌는 얼마예요? 한번 보시죠. 계좌는 얼마예요? 221%. 예. 1360. 아유, 여러분이 이런 걸 보고서요.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배워야 되잖아요. 이건 얼마예요? 차바이텍이 213%. 얼마예요? 4400 수익. 예? 여기 한월 봐요. 예, 181%. 1100만원. 오늘 차바이텍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예, 오늘은 조정받았네요. 그죠? 이렇게 맞짱 뜰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될까요? 우리 유료원들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유, 간이 커. 그죠? 자, 오늘 한올바이오파마는 얘는 또 조정받았네. 한올바이오파마. 얘도 지수가 떨어졌나요? 아까만 해도 올라가 있었던데. 아, 지수가 조정했군요. 코스피는 올라오고 코스닥이 아직도 조정 가고 있네요. 그러니까 정말 떨어졌구나. 코스닥이 어떻게 됐어요? 예, 조정 들어갔습니다. 아유, 괜히 그냥 방송에서 우리 유료 방송에서 제가 그랬습니다. 너무 따뜻해. 좀 이제 조정 들어올 것 같은데 그랬더니 그 다음 날부터 그냥 조정 들어오는데 아,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헤라님도 어서 오시고요. 아, 조정 들어올 것 같아. 그런데 참 무료 방송에 추천한 거 잘 가네요. 예? 무료 방송 종목만 잘 가나 봐. 전체 조정이에요. 파라다이스 또 나가네요. 아, 동파리님이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들고 갔을 때 10월 2일 날 추천해서 정말 잘 가고 있죠.
아우, 이건 뭐요? 지금 60몇% 수익 났는데 아직도 잘 들고 가나요? 유리원들은 다 들고 가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오래간만에 하이닉스가 반등해줬나요? 반등해주면서 같이 올라갔네요. 여러분이 지난번에도 사보란 종목이 뭐였어요? 아, 이런 건 좋잖아요. 에? 그냥 사서 들고 가면 좋은데. 그죠? 우리 또 줄고 또 올라가네. 예, 우리 저기 여기서 샀다가 여기서 지금 또 나가네. 안 팔어. 예. 황금 나무니 궁금해 죽어. 그죠? 아, 잘 들고 가면 되지 뭘 그래요. 아, 더 사면 안 돼? 황금 나무니 더 사면 안 되나? 아, 그 종목을 막 놓쳐라도 되는 거예요? 아유, 참. 아, 좋은 종목은 그냥 들고 가라니까. 뭐, 떨어지거나 말아, 또 사라. 그래. 뻥 나갔다 또 넣는데 또 사야지, 뭐. 아, 시간이 없어서. 자, 중요한 것은 어떻게 들고 가는지를 배우고, 그 다음에 수익을 키우는 거. 갔어. 어디까지 갔냐, 우리가. 시뮬레이션까지 보여줬죠. 예, 시뮬레이션까지 보여줬는데, 실제로, 예, 사막 콘텐츠 이렇게 들고 가고 있고요. 이거 다 들고 갔고, 위메이드가 지금 173%인데, 나중에 사서, 그죠? 예, 이게 지금 가장 문제였던 거예요. 오늘 어떻게 됐는지 궁금한데요. 자, 하며, 녹십자. 안타까워요, 저는요. 어제 강력히 올라갔죠. 무슨 일이냐? 제 방에 여기서 왔습니다.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단타를 안 하고, 이제 장기 투자하겠다고 들었습니다. 전문가님, 진단해 주세요. 그거 왜 그랬더니, 아, 여기서 저 손절매 해야 되네. 손절매 못했습니다. 여기 들어왔습니다. 전문가님, 짠을지, 들고 가야 될지, 빨리 알려주세요. 나 급해요, 급해요. 아휴, 참. 아, 좋은 종목을 왜 자르십니까? 그냥 들고 가세요. 이게 또 유료방송 딱 이제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들고 가시죠. 떨어지면 더 산다. 아, 떨어졌잖아요. 더 사. 그랬더니, 아휴, 저는 단타해야 됩니다. 아유, 단타. 아, 이게 더 샀으면 이게 얼마예요? 이걸 자르질 못해서 아둥바둥대고 그냥 손절해야 되나요? 아, 좋은 기업, 돈 버는 기업을 그냥 들고 가면 되지. 무슨 잘러요? 자르긴요. 이거 안 잘랐으니까 지금 수익이 얼마 났어요? 아, 볼까요? 아유, 안 잘랐으면 전문가님 나 잘라야 되는데, 손절해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빨리 좀 해주세요. 62%. 아, 몇백만 원 담았더라고요. 그죠? 단타 치겠다고 제 방에 와서. 전문가님 여기서 샀는데 지금 떨어져서 손절해야 되나? 아니, 손절하는 게 아니라 더 사. 그러면 여기서 또 샀으면 얼마나 좋아? 얼마 수익이에요? 82%. 아니, 여기서 손절 안 하고 여기서 더 샀으면 얼마요? 최소한 70% 났을 거 아니야. 그러면 700만원 70% 뭐예요? 7749 490만원 벌고도 지금도 웃으면서 있을 수 있는데, 그거 손절하려고 쩔쩔쩔쩔 매고, 전문가님 손절할지 빨리 알려주세요. 나 급해요, 급해요. 괜히 장기 투자는 해보지도 못하는 거죠. 팔긴 뭘 팔아. 진분홍님, 팔긴 왜 파냐? 돈 벌어주는데. 그죠? 아유, 얘 좀 봐봐요, 얘. 얘는 더 미쳐요. 다 도망갔어요. 얘 어떻게 또 신고가야? 여기 그, 저 막차 탄 여인, 아, 막차 탄 여인 여기 와 있는데요. 그죠? 어디서 샀어요? 여기서. 지금 수익이 얼마나 났을까요? 제가 무료방송에서 여기서 추천해 준 종목입니다. 아, 조금 있으면 아마 자료가 나올 거예요. 여기서. 박스 돌파하고 누르면 사라. 황금소나무님 들고 있어요? 손경님도 어서 오세요. 황금소나무님은 여기서 샀을 테니까 수익 얼마예요? 대충? 예. 저 사람 돈은 뭐, 그죠? 대충 지금 오늘 또 신고가를 냈으니까. 이게 뭐요? 107% 났네? 여기 산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에? 얼마 수익 났어요? 265%입니다. 뿌잉뿌잉님도 어서 오시고요. 또 사주고 또 사주고 어떻게 해요? 갈 때 또 삽니다. 또 삽니다. 갈 때 또 삽니다. 제가 연구해서 해주는 거죠. 현수님. 그런데 이걸 들고 가지는 못해요. 이렇게 265%, 270%까지 못 들고 간다니까. 다 여기서 다 댕강이에요. 다 댕강. 아니면 여기서 이격 났다고 다 잘라요. 없어요. 이렇게 들고 가는 사람 있으면 한번 나오라고 그래요. 템플턴 19원이면 없어요. 그런데 템플턴 19는 또 사고 또 사고 또 샀어요. 그죠?
우리 쿠니 아빠님도 예, 61%에서 580만원 축하드립니다. 추천해서 이걸 또 사고 추매해서 강력하게 들고 간 거는 솔직한 얘기로 템플은 19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260% 들고 그냥 들고 오늘 신고가로 계속 나가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갈 수 있을까? 이걸 배워야 되잖아요. 여기서 전문가님 팔았습니다. 무료방송에서 추대 8명이 감사합니다. 40%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부 그랬어요. 30% 40% 났다고 자랑했어요. 웬걸? 여기서 딱 질문하니까 미애님도 어서오세요. 미애니까 어떻게 했어요? 잘라버렸지. 또 올라가면 잘라버렸지. 이렇게 들고 온 사람 템플턴 19분이 없어요. 무료방송에서 추천한 건 여러분 다 알잖아요. 언제? 여기서 추천한 거. 지금까지도 안 팔고 들고 왔다는 거. 얼마요? 200? 몇 프로예요? 에? 그럼 있을까요? 계좌가 진짜 있을까요? 뒤늦게 산 사람도 계좌가 다 있잖아요, 여기요. 못 참아. 그죠? 200, 뭐 이거? 200, 265%?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렇게 들고 올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264%. 지난번에 계좌도 보여줬잖아요. 작은 계좌든 큰 계좌든 이렇게 들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 뭐예요? 지난번에 한번 계좌를 한번 그 계좌가 있나? 모르겠습니다. 여기도 있잖아요. 여기도요. 있어요? 없어요? 더전 비지온 얼마예요? 2만 6천을 샀죠. 차, 근데 얼마예요? 얼마예요? 2만 6천을 사서 지금 얼마예요? 이게 32,000원인가요? 들고 가지는 못해요. 개인들은 이렇게 떨어지면요 다 도망가요. 무서워서. 지금 얼마예요? 49,000원이에요. 26,000원이 아니라 49,000원이니까 이분이 26,000원이 반 가격이니까 얼마 수익 났을까요? 26,000원이 5만원대 됐으니까 거의 더블이잖아요. 그럼 100% 수익 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24%가 아니라 여기 봐요. 24%가 아니라 얼마 난 거예요? 지금 90%가 넘어갔잖아요. 그죠? 이렇게 들고 갔을 때 여러분이 큰 수익이 나는 거예요. 에? 미애님 뭘 못 참아요? 좋은 기업 탐았으면 그냥 참아야 이렇게 큰 수익이 나는 거죠. 이렇게 조정하다. 아이고 전문가님 황금이 떨어져가지고 전문가 팔라고 그랬는데 안 간다고 우리 의료원도 끙끙대다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제는 아유 괜히 큰일 날 뻔했네. 팔 뻔했네. 그죠? 이렇게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 올라갈지 몰라요. 좋은 기업은. 그걸 인내했을 때 여러분이 큰 수익 가는 거죠. 더전비는도 이렇게 인내했기 때문에 큰 수익이 난 거지. 여기서 이렇게 1년 동안 못 갈 때 이걸 어떻게 참으냐고요. 개인 투자자 여기서 다 털리고 끝나요. 그런데 템플턴의 식구들은 템플턴을 믿고 맞짱 뜨고 갔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GS님, 시장은 2,000개 종목이에요. 널려 있어요. 잠시 후에 지금도 사는 종목이 계속 가죠. 자, 그러면 노래 듣고요. 어떻게 됐어요? 에. 그러니까 이걸 못 참아서 파는 바람에 수익 큰 수익을 놓쳐버리잖아요. 그냥 손절하느라. 무슨 손절이야. 좋은 종목 샀으면 그냥 들고 가면 돈이 버는지. 그죠? 그래서 이걸 버려야 돼요. 월급쟁이 마인드를 버리고 사업가 마인드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잠시 후에 하기라고 노래 듣고 또 시작하겠습니다. 그럼